백세관리 클럽의 라니마우스입니다. 지금 코스코 문 열기 전인데 매장 앞에 사람들이 많죠. 다른 지점은 모르겠는데 여기 플로리다 코스코는 오픈 시간보다 15분씩 일찍 열어줍니다. 오늘 저도 일찍 쇼핑을 시작하면서 꼭 필요한 것도 살 거지만 제가 욕하면서도 사는 코스코 아이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코 매장에도 골프카트가 들어왔네요. 6인승은 10,100불입니다. 로레알 볼루미너스 오리지널 마스카라가 3개에 20불에 들어왔습니다. 로레알 대표 마스카라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데 기본 눈썹이 좀 있어야 돼요. 기본 속눈썹이 있어야 거기에 마스카라도 달라붙는 거지. 아이메이크업 리무버 이런 걸 사용한다고 해도 이 아이라인 마스카라 막 지우는 게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서 마스카라 사용해 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10월 13일까지 세탈필 세일이 있습니다. 클렌저 로션 다 4불 50 할인해서 15불 49이고요. 겨울철에는 이런 크림이 좋잖아요. 그냥 두꺼운 거 발라야 보습이 되는데 세라비도 두통이 25불인데 이게 할인해서 20불이다. 세탈필이 결국 5불 정도 더 싼 거네요. 그래도 얼굴에 바른다 하면 왠지 세라비가 더 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 RX 뮤신 파워 킷 세럼 2개 크림 2개 붙은 세트가 지금 38불에 들어왔는데 아마존 프라임 딜 이런 거 할 때 싸게 팔아서 아마존에서는 굉장히 많이 팔린 아이템이라 이제 그거 힘을 받아서 코스코에 입점을 한 것 같은데 다른 동네는 모르는데 저희 동네에는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화장품이 좀 비어있고 이래야 되는데 오후에 와서 봐도 이게 거의 사람들이 집어간 흔적이 없어요. 다른 동네에서 많이 팔렸나요? 백세님들 제가 무시하고 지나갔던 행텐 썬티 SPF 50대는 이 수임 셔츠가 지금 497이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 사둘까요? 제시카 심슨 셔츠도 지난주에도 세일을 한 것 같은데 저희 동네는 4불 97에 클리어런스 나왔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집어가지 않네요. 그렉 노먼 스코트 결국 5불까지 가격이 내렸습니다. 흰색은 사이즈가 별로 없고 검정색은 스몰 미디움 다 있네요. 골프 스코트 5불이라니요. 10월 세일이 동네마다 브랜드는 다르지만 이 스프링 워러 세일이 있어서 저희 동네는 이 제프리 힐 40병에 1불 50 할인해서 5불입니다. 이탈리안 소시지 라비올리 요거 맛이 궁금했는데 심지어 지금 4불 세일에서 8불이거든요. 제가 대표로 맛을 볼게요. 강아지 패드 위에 올려놓고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짠 소세지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소세지를 그냥 따로 먹지 굳이 라비올리에 넣어서 먹어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맛이 없다가 아니라 그냥 짠 소세지 맛이 강합니다. 그런데 왜 망설이고 있냐고요? 지금 이게 가격이 너무 좋고 그 라나 소스에 묻혀져 있는 그거보다 이게 좀 더 면은 생생하면서 아무 소스를 하지 않고 그냥 삶은 채로 줘도 되는 간편식이라 지금 세일하기 때문에 너무 고민입니다. 하나 집어갈까 고민이에요. 풀먼 팟타이도 3불 할인해서 9불 89인데 왜 저희 동네에 짜장면 안 들어왔나요? 다른 동네에 풀먼 짜장면 들어온 데 있잖아요. 백세님들 항상 남의 코스코가 커 보이는 법입니다. 간편식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자꾸 시식하면서 욕한 거를 사죠. 세일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내가 먹을 것도 아닌데 하면서 사는 것도 있는데 이 밀턴 베지 피자 컬리플라워 크러스트가 지금 3불 40 할인해서 10불 49입니다. 도우가 컬리플라워랑 상관없이 그냥 쫄깃하고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건강 피자라고 볼 순 없지만 10불에 피자 두 팩에 맛이 괜찮으니까 이것도 간편식으로 사갈까봐요. 기운도 없고 그냥 이런 간편식으로 때워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코동블루 치킨 가격은 7불이고요. 치킨 안에 스터프가 돼 있다는 건데요. 이건 맛이 그렇게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 아가드 요거트 스무디 멜치 이게 13불 49 가격이 조금 내렸나요? 이걸 차마 사지 못하고 샘플만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러다 토들러 간식 제가 살 판이에요. 맛있어요. 시큼하니 요거트 같으면서 입에 살살 녹으면서 하지만 이렇게 토들러용이라고 써있는 걸 살 순 없잖아요. 다음 주에 집들이 두 건이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세제, 휴지 이런 걸 좀 사려고 하는데요. 올이 세일 안 하는 가격이 한 20불 정도 하고요.
커클랜드 브랜드가 3불 60 할인에서 14불 39입니다. 세탁기 146번 돌릴 수 있는 가격이 14불 39. 그런데 에코스가 16불 89입니다. 89 붙어 있는 거니까 이것도 나름 세일이라고 볼 수 있죠. 원래 할인이 아니면 얼마였나요? 21불 그랬던 것 같고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러나 이 에코스는 업투 225번까지 돌릴 수 있다. 그러면 나름 성분도 더 괜찮으면서 225번 돌릴 수 있는 이 에코스 사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이것도 집들이용으로 두 개 집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모든 요리에 망고가 들어가서 다 달달한데 약간 텐더리 치킨에 망고 넣어놓은 거, 이건 안 먹어도 먹어본 것 같은 그런 맛인데요. 가격은 14불이고요. 치킨 케밥을 먹어봤죠. 가격이 8불인 것 같지만 아니죠. 퍼 파운드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에 17불 정도 합니다. 이거요, 한 번은 맛있게 먹었는데 진한 케밥 맛인데 왠지 다시 사기에 약간 질리는 그런 맛입니다. 이런 냉장식품들이 잘 사면 먹을만한 맛이거든요. 하와이안 스타일 치킨, 이것도 14불인데 달달하다는 뜻이죠. 파인애플 보입니다. 이거요, 치즈 녹아내리기 때문에 굽기 어려워서 제가 잘 안 사고요. 풀드포크요, 요거는 예상외로 맛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달달한 맛이긴 한데 식당에 가서 풀드포크 먹는 딱 그 맛이에요. 요건 15불이고요. 이것도 파운드당 6.49네요. 얼핏 보고 아 이게 6불 얼마 세일인가 하지만 퍼 파운드라고 써 있습니다.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치킨들 다 말고 이게 제 관심템인데요. 이 호떡처럼 생긴 거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소고기와 모짜렐라 치즈를 넣어놓은 고기 호떡이라고 해야 될까? 15불인데 혹시 드셔보신 분들 계신가요? 이걸 샀는데 잘못해서 막 너무 느끼한 그 소고기 이상한 향이 난다. 이 10개 어떡합니까? 하나 만드는데 3분이다. 이거 살짝 돌려도 되나봐요? 브리스켓을 보니까 제가 어제 잘못 먹은 아이템이 생각납니다. 이게 파운드당 13불이에요. 한 팩에 24불, 25불 이런 아이템인데 어제 제가 에카 푸드 앤 와인 페스티벌에 갔습니다. 길거리 음식 막 파는데 딱히 뭐 사먹을 게 없어서 평소에 에카에서 좋아하던 식당에 가서 이 비프 브리스킷 샌드위치를 먹은 거예요. 기름진 걸 안 먹다가 먹었더니 그 느끼함이 완전히 한도 초과가 돼서 나가서 페스티벌에 가서 뭐 한두 개 집어 먹지 했지만 완전 느끼하게 기절할 뻔 하면서 그럼 어떡합니까? 커피 마시게 되죠. 또 에카베 가면 공짜로 탄산 주는 데가 있어요. 여러 나라 소다를 다 진열해 놨는데 거기에 한국 게 있더라고요. 조우인가 그런 건데 그걸 맥컵 들이킵니다. 그리고 나서도 속이 안 시켜서 그 푸드 페스티벌 아이템 중에 하와이 섹션에서 무수비 밥 같은 걸 줘요. 밥에 스팸 올려서 그 스리라차 메이요 같은 거 뿌려주는 건데 그래 밥을 한 입 먹어서 눌러야 되겠다. 제가 한 입 먹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밥 대비 스팸을 너무 많이 주는 데다가 그러면서 제가 다시 다짐을 했습니다. 차라리 맨밥을 싸가지고 나가도 집밥이 낫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나가서 뭐도 하나씩 사 먹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나 봅니다. 그 와중에 저는 처음 보는 아이템이 있네요. 여기 뉴라고 써 있는데 파지타가 있습니다. 치킨 파히타. 요거는 이 자체 가격이 16불이고요. 그러나 파이타라는 게 뭡니까? 그냥 고기만 있으면 페퍼 어니언들이랑 볶아서 그냥 시즈닝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캐놀라 오일이 상당 부분 앞에 들어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세일 나오면 이것도 욕하면서 살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왜 혼자 떨어져서 여기 단독으로 하나 있는데 이 컬클랜드 번트 앤드 소고기 스모크 바베큐인데 가격은 파운드당 13불 49니까 이것도 한 박스에 20불입니다. 지금 칙폴레 시즌 메뉴에 비프 브리스켓 얹어주는 게 나왔는데요. 그냥 치킨으로 사는 게 훨씬 나아 보이더라고요. 소고기를 태워서 너무 진한 소스를 발라놨다. 이것도 그렇게 보이네요. 이 와중에 이거 뭡니까? 올드 패션 도넛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약간 글레이즈드 올드 패션 도넛입니다. 미치는 아이템인데 지금 새로 들어와서 가격도 붙어있지 않고요. 가격은 알면 뭐합니까? 어차피 구입하지 않습니다. 빵꼬 치킨 브레스트 너겟이죠? 가격은 14불이고요. 이건 맛은 괜찮아요. 이 렌치 시즈닝을 뿌려줘서 맛이 괜찮았나 봅니다. 이걸 보니까 살짝 갈등이 됩니다. 냉장 피자가 가끔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마젤타 피자가 들어와 있고요. 이건 17불.
요즘 저희 동네에 마르코 피자라는 곳에서 마젤타 피자를 10불에 프로모션합니다. 지금 코스코가 더 비싸고요. 콤보냐 마젤타냐 17불인데 슈퍼마켓 피자를 17불에 사나요? 베이커리에 새로 나온 치즈케이크 있었는데 싹 사라졌습니다. 지금 냉동실 치즈케이크만 있는데요. 혹시 이 제품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그 소보루 크럼블 막 있는 새로 들어왔던 치즈케이크 땡스기빙 때 다시 들어오나요? 그건 뭡니까? 메이플 버러 피칸 비주얼이 그렇게 당기지 않는 모양이라 뭐 차라리 다행입니다. 백세님들 이거 맛 궁금하세요? 지금 8불 79에 할인 중인데요. 그린빈을 그대로 구워놓은 거잖아요. 솔직히 무슨 맛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먹으면 스낵 먹은 만족도가 없어서 아까 본 그 도넛 집으로 갈 것 같아요. 다행하게도 항반 파업 사태도 진정된 것 같고 우리 코스코에 화장실 휴지와 바운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바운티는 지금 5불 할인해서 20불이고요. 제가 집들이 갈 때 휴지도 못 사가나 이러면서 걱정을 했거든요. 네, 다행히 집들이에 휴지 하나, 바운티 하나, 세제 하나 이렇게 트리오 세트 다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처메이드 이뮨 거미 슈퍼푸드와 이뮨에 좋다는 거 보니까 비타민 DC 엘더베리 들어있습니다. 코스코 엘더베리 세일하는 것도 사서 하나씩 먹고 있는데요. 이것도 맛을 볼게요. 이건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그 엘더베리 거미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샘플 주니까 한번 맛을 볼게요. 이게 업그레이드를 거쳐서 약간씩 변화가 있었는데 이번 버전 맛은 제가 처음 봅니다. 8개 파우치에 15불이고요. 이게 맛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뭐랄까 고기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스파이시하지도 않아서 밥에 섞어 먹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 난에 찍어 먹는다 이러면 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선플라워 오일이 들어있지만 뭐 과자 선플라워 오일 먹는 것보다 이건 끼니 해결되니까 지금은 안 사지만 세일하면 제가 왜 욕하면서도 사는 코스코 아이템이 있잖아요. 편리하면 장땡이다. 스스로 끓인 렌틸 스프보다 맛있진 않지만 저처럼 렌틸도 좋아하고 인도 맛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간편식이 될 거예요. 러플즈 샘플이 있네요. 포테이토 칩 샘플은 먹어도 되는 거죠? 7불 89. 이거 먹어본 지 정말 오랜만인데 이 컷이 뭐랄까 도톰하니 씹히는 맛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입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팝코너 세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이것도 지나가고 저것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는데 지금 리미티드 에디션이 나와 있습니다. 할라페뇨 맛. 할라페뇨 칩 좋아하는 분이 계신데 이게 9불 69 찍혔는데 코스코 가격은 8불이고요. 그럼에도 이 칩을 사면 안 되겠죠? 이건 2불 할인해서 6불. 이번 달 세일템인데 그 코로나 기간에 비행기도 못 타는데 이 비행기에서 주는 이 비스킷이나 먹자 하고 산 기억이 나는데 4개 먹으면 150칼로리에 이게 칼로리가 문제가 아니죠. 소이빈 선플라워 캐놀라 팜 오일 브라운 슈가 시럽 지금 거의 정크에 가까운 간편식도 2개 샀기 때문에 이 스낵 지나가고요. 정신 차리고 베이브 킬러 브레드 바 베이글 그 탄수화물만 당분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봤자 내 건강에도 그닥이고 가족들에게도 무엇이 좋겠습니까? 저것도 문제지만 저건 끼니 해결이라도 되죠? 이건 끼니 해결도 안 되고 짐덩이만 될 수 있습니다. 불닭라면 컵라면이 원래 팔았나요? 6개에 11불 79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한식 야채전이요. 백세님들 맛평가가 괜찮았기 때문에 저도 사서 벌써 먹어봤는데요. 네, 이 제품도 제가 욕하면서 살 수 있는 제품이긴 합니다. 밀가루 콘파우더에 소이빈 오일이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팬케이크가 딱 10장이 들어있습니다. 팬에 굽거나 뭐 오븐에 넣을 수 있는데 이렇게 팬에 하려면 오일을 더 넣어야 되니까 칼로리가 더 올라가겠죠? 그냥 에어프라이어에 바삭하게 구웠더니 맛이 괜찮습니다. 순두부 하나 간단히 끓였는데 같이 먹을 게 없다. 이거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뭐가 들어있든 먹을만하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욕하면서도 구입할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올 때마다 살 게 있고 욕하면서도 살 게 있는 코스코입니다.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이나 라니마우스 채널을 가끔 보시던 분들도 꼭 구독 버튼 누르시고 함께하는 백세관리클럽에 조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도시락 보온통 막 산 영상 보셨죠? 그 보온통 몇 개 더 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잠깐 나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나가서 두 끼 이상 먹는다?
이제 외식 돕기가 힘든 나이가 되었네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계속 말한 이 데이브 킬러 브레드가 이건데요. 이게 아무리 데이브 브레드 올게닉 난지에모라고 해도 그리고 15g의 홀그레인과 프로틴도 11g이 들어있긴 하지만 베이글 하나 260칼로리에 탄수화물이 48g입니다. 거기에 파이버 3g 빼면 그래도 45g의 탄수화물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설탕이 또 5g 포함되어 있죠. 그래도 빵이지만 이거 일주일에 한 2개 정도 제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욕을 해도 끊을 수 없는 빵 종류입니다. 이 김들도 욕하면서 사야 되는 아이템입니다. 오일들이 다 문제가 있죠. 간혹 김미에서 올리브 오일로 구워진 김을 뭐 홀푸즈 같은 데 팝니다. 그러나 외식에서 속을 버린 제 입장에서는 나갈 때 보온병에 너무 복잡한 걸 싸가고 싶지도 않아요. 내 밥이 그 어느 식당보다 맛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오늘도 가서 제 전용으로 밥을 새로 해서 얼려놓으려고 합니다. 흰쌀을 한 컵 정도만 넣는 거죠. 요즘에 그 파로라는 걸 넣고 퀴노아 넣고 스틸컬 오트 넣고 렌틸을 두 컵 넣습니다. 렌틸 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나름 그게 영양가도 괜찮기 때문에 데운 다음에 바로 보온통에 넣는 거죠. 그리고 김 하나 들고 나가서 어디 파크에 앉아서 먹으면 샌드위치, 햄버거, 피자, 바베큐 이런 걸 먹는 것보다 속이 훨씬 편해서 제가 약간 뭐랄까 이게 할머니 짓일 수도 있는데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복숭아가 시들시들해서 이걸 사다가 냉장해놓으면 뭔가 이렇게 고른 것처럼 금방 되잖아요. 다행히 감이 나왔습니다. 지금 2파운드에 6불이고요. 이게 핵감이겠죠? 이제 감 먹는 재미로 살면 되나요? 왜 이럽니까? 점점 외식은 못 먹겠고 복숭아, 감, 고구마만 좋아지는 저는 이게 나이 탓인가요? 리퀴드 아이비 체리맛 시식이 있습니다. 지금 8불 할인해서 21불인데요. 이 체리향 플레이버가 이 리퀴드 아이비의 느끼한 맛을 없앨 수가 없네요. 요거 지금 샘플 줬는데 이 안에 두 개 들어있는 걸 한 번에 다 넣으라고 합니다. 이게 훨씬 그러기 깨끗하게 씻기나요? 100개 들은 게 5불 할인해서 15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코스코를 몇 번 들락날락 했는지 세네 번도 온 것 같은데 저희 동네에도 드디어 입고가 됐는데요. 캐나다산 샤브샤브 고기입니다. 가격은 13불이고요. 이게 합판용이죠. 캐나다에서 왔는데 중국어가 써있네요. 그럼 이게 13불에 2인분이 될까 약간 의심스럽고 이 핫팟에 들어갈 야채를 잔뜩 사야 되잖아요. 그냥 핫팟집에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냉동이니까 비상용으로 하나 사서 얼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누구 한 사람 1인분 주면 될 것 같아요. 장바구니가 너무 여러 개라 민망하고 욕하던 간편식도 많이 사서 민망하지만 어떡합니까? 제가 도시락통을 들고서라도 이 가을 날씨를 만끽하러 콧바람 넣으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다음 주에 집들이 두 번 있기 때문에 뭐 식단은 거의 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백세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놀 수 있을 때 놀고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지 별 다른 수가 있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나이 타령이 많냐 하시겠지만 제가 보온통에 집착하면서 그리고 생일, 크리스마스 무슨 식당 예약에 아무 감흥이 없으면서 작년과 다른 올해가 실감이 나기 때문인데요. 시청자분들이 구독해 주셔야 이 노령화, 고령화 채널도 지켜낼 수 있을 거예요. 이 스팸이요. 이거 욕하면서 세일할 때 한 박스 사놨잖아요. 어떡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그 하와이안 무수비 밥 이런 거 먹고 두 번 다시 스팸은 못 먹을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 보던 제품들이 속속들이 귀환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쿠키 만들 때 꼭 필요한 아이템이죠. 이렇게 커러 모양이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할리데이 쿠키 만들 수 있는 건데 쿠키 디스크가 18개라고 합니다. 레시피도 들어있고요. 어린아이 있는 집에서는 정서적으로 이렇게 쿠키 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어 익스팅귀셔 이것도 동네마다 가격 다른 것 같은데 저희 동네는 지금 10불 할인해서 30불입니다. 이걸 이사할 때 사다 놓고 그러니까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이것도 유통기간 보고 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아웃도어 히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스탠드형 굉장히 큰 게 있고요. 이건 120불. 이 밑에 프로펜 가스통 넣어서 사용하는 거고 이 조그만 거 요거는 90불인데요.
이건 전기 꽂는 겁니다. 플로리다에서 밖에 이런 거 뗄 일이 그렇게 많은가 모르겠는데 하루 이틀 추우면 안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도 산다면 가스통 넣는 것보다 전기 꽂는 거 살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도 드디어 들어왔어요. 전기 담요죠. 히티드 드로우 7불 할인해서 23불입니다. 많이 남아있죠? 네, 지금 더워서 그래요. 갑자기 하루 추워지면 이게 싹 팔릴 텐데 지금 뭐 반팔 입고 더운 날이라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버전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털 보송보송이라 작년 버전도 그렇고 뭐 최근 나온 것들이 전부 이 코드 빼면 이게 머신 와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거 세탁 느끼가 약간 조금 찝찝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바로 몸에 덮지 말고 얇은 이불을 깔고 이것을 그 위에 덮는 식으로 해서 몸에 닿아서 너무 자주 세탁하지 않게 쓰고 전자파 차단 차원에서도 뭔가 하나 차단막을 깔아주고 그 위에 덮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지금까지 코스코에서 팔던 다트보드 중에 제일 없어용 같은 게 있습니다. 저건 전광판으로 점수가 나오고요. 이렇게 박스에 들어있고 가격은 120불입니다. 산타모자 곰돌이는 600불이고요. 이 블루이 패밀리 저렇게 생겼죠? 가격 150불인데 지금 그린치가 들어왔습니다. 이 그린치요? 가격 비슷하겠죠? 키가 작아서 안 보입니다. 그린치 맥스 패밀리 130불, 이 스태츄 그린치 맥스는 50불이에요. 넛 간식으로 피칸 클러스터라는 게 들어와 있는데요. 가격은 10불 49입니다. 근데 카라멜이 너무 많이 묻어있는 거 아닌가요? 클러스트 하나 먹었을 때 100칼로리에 탄수화물 7g에 설탕이 6g입니다. 카놀라 선플라워 오일에 설탕이 딱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이걸 하나만 먹지 않겠죠? 이걸 하나만 먹느니 평소에 사던 그냥 플레인 넛을 4분의 1컵 한 주먹 먹어서 170칼로리에 여전히 이게 더 낫겠죠? 제가 코스코에 몇 번 들려서 필요한 것도 사고 집들이 아이템도 사고 욕을 하면서 사는 간편식들도 구입을 했는데요. 우리 채널의 메이저한 구독자분들이 45세 이상 구독자가 80%가 넘습니다. 그 80% 중에서도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거의 55% 60%에 육박을 하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가 민망한데 젊어서 놀아라 그게 무슨 말인지 완전 실감이 갑니다. 그렇게 따지면 젊어서 먹어라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실내생활 이틀 하면 머리에 꽃 달고 뛰쳐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책을 막 다니고 디즈니 사진사 사진을 찍고 난리 구슬하고 들어오는데 기력이 올해 초만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연말이라 식당 예약을 쫙 잡으려고 봐도 심지어 내 생일에 가고 싶은 식당을 고르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분간 도시락 보온통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 백세님들과 함께 나이 들 수 있어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라니마우스 채널을 구독하지 않은 시청자분들은 꼭 채널 구독하시고 함께하는 백세 관리 클럽에 조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긍정생활 루틴에서 만나요.